이번 시간에는 퀵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은 영어로 퀵이 이제 빠르다는 뜻인데, 정렬 알고리즘 가운데서 가장 빠른 알고리즘에 속해 있어서 퀵 정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퀵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퀵 정렬에서는 몇 가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특히 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봇 넘버라는 게 나오는데, 퀵정렬은 이렇습니다.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왼쪽 그룹은 이 피봇값보다 작은 것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죠. 얘들은 소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룹입니다. 그룹.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 축값보다 큰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입니다. 이두 개의 그룹이죠. 이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이 구분이 되면 이 그룹의 가운데에 이 축값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퀵 정렬의 한 단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이 왼쪽 그룹에 대해서 다시 퀵 정렬하죠. 왼쪽 그룹을 특정한 피봇을 선정해서 다시 작은 그룹 왼쪽 그룹과 큰 그룹이 오른쪽 그룹을 나누고요. 또 오른쪽 그룹도 다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퀵서트 퀵정렬은 리컬시브 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하나의 퀵정렬은 내부적으로 두 개의 퀵정렬로 다시 호출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0개의 영어 점수가 이렇게 소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경우에 자, 피봇을 하나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쉽게 정하는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26이죠. 26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 맨 왼쪽에 있는 원소부터 이 피봇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피봇보다 이게 작으면 얘는 왼쪽에 올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왼쪽에 올 그룹이 아닌 것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피봇보다 큰 값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맨 오른쪽부터 다시 훑어서 내려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얘는 자기보다 큰 값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보다 작은 값이면 멈춥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훑어올 때 자기보다 큰 값에서 멈추고요. 오른쪽에서 훑어올 때 자기보다 작은 값에서 멈추죠. 그러면 이 둘끼리 서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 만나죠. 만나는 순간에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피봇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퀵서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렬해야 되는 데이터 수가 거의 반 이상 줄었죠. 그거에 관해서 다시 퀵서트를 부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서부터 쭉 훑어오는 인덱스를 이제 left를 의미해서 보통 L,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어 내려오는 것을 right를 의미해서 R,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 예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0개의 데이터죠. 첫 번째, 초기 상태입니다. 26,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피봇이죠. 피봇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덱스 L이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훑어서 내려갑니다. R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훑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L을 먼저 한 다음에 R을 하게 됩니다. 자, L은 14하고 26 비교하니까 14는 피봇의 오른쪽에 올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로 가죠. L이 100. 26보다 크죠? 그럼 얘는 왼쪽에 오면 안 되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R하고 이제 맞바꿀 겁니다. 현재 여기서 딱 스톱이고 스톱인 순간에 R에 관해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90 그랬더니 90은 26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올 그룹이니까 놔두고요. 이쪽 내려옵니다. 50 역시 26보다 크죠. 놔두고 내려옵니다. 20 얘는 26보다 작죠.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왼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L과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R 위치에서 스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맞바꿉니다. 그래서 100하고 20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고 다시 또 진행합니다. L부터 진행합니다. 95. 이게 큰 거네요. 이게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R로 가죠. 48. 48 괜찮죠? 26보다 크니까. 17. 17은 작은데요. 그러니까 이 17하고 앞에 L이 발견했던 95하고 역시 교환합니다. 스와핑하죠? 스와핑 했습니다. 다시 L, 22. 자기보다 작으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진전하죠. 95. 자기보다 크죠? 크니까 여기서 L이 멈춥니다. 자, 그럼 R을 하죠. R은 22. 자기보다, 작죠? 자기보다 작으니까 이 자리에 멈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L하고 R하고 위치가 바뀌었죠. L하고 R하고 위치가 바뀌면 교환할 대상을 발견했어도 교환하지 않고요. 이 알고리즘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하면서 뭘 하냐면 이 R의 위치에 피봇을 가져다 놓는 거죠. 피봇을 가져다 놓으면서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봇이 들어오고 22가 이쪽에 가죠. 그러면 왼쪽에는 이 피봇보다 항상 작은 게 몰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큰 것들이 몰려 있죠. 물론 왼쪽과 오른쪽은 소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에 관해서 다시 퀵소트를 하는 거고요. 이쪽이 LR. 물론 이제 피봇을 이쪽을 잡아서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쪽이 LR. 이쪽을 피봇을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퀵소트가 다시 불려지는 이제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첨자가 L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L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피봇이죠. 그러니까 검사해야 되는 자리는 L 플러스 1부터 R까지 하면 됩니다. L 플러스 1부터 R까지. 예, 그렇게 변환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왼쪽에 숫자가 하는 것을 위해서 변수 i, i는 l 플러스 1부터 증가하고요. 변수 j는 r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가를 먼저 하느냐, 증가와 감소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l 플러스 1부터 할지, l부터 할지, r부터 할지, r 플러스 1부터 할지, 그 경계선 값을 잘 조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주의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 뒤에서 C와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형태의 초기값 설정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이 i와 j 값을 먼저 증가 감소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 초기값이 i는 피봇의 오른쪽 l 플러스 1, 그다음에 j는 맨 마지막 r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순서대로에서는 증감이 바로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l 플러스 1 대신에 하나 적은 l 그다음에 R 대신에 R 플러스 1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변수 I와 J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사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인덱스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가 피봇보다 작으면 왼쪽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만 계속 증가시키면 되고요. 이 J가 P보다 크면 오른쪽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J를 계속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I와 J가 중단된 위치가 되면 두 개를 서로 스위칭하면 됩니다. 스와핑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I가 J보다 작다는 관계가 만족하는 범위에서 반복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반복이 안될 조건, 이 관계가 깨지면 이제 축값, 피봇값을 이 L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퀵소트를 두번 부르죠. L부터 J-1, J 플러스 1부터 R까지 두번 부르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볼까요? 변수 L과 R은 앞서 설명드렸던 인덱스 왼쪽, 오른쪽을 쫓는 그런 변수고요. P는 피봇값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IJ는 실제 이제 처음에 L과 R이 들어왔을 때 얘는 고정된 수로 들어오는데 이제 고정된 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전진하거나 또는 왼쪽으로 전진할 때 쓰는 이 반복형 변수가 i와 j입니다. 템프는 이제 스와핑하기 위한 임시 변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부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도는 스타트로 시작하지 않고 펑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퀵소트 LR.
자, 왼쪽과 오른쪽의 인덱스 범위를 받아들여서 퀵소트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불렀는데 L이 R보다 처음부터 조건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커야 되는데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끝내면 됩니다. 퀵소트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퀵소트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피봇을 선정합니다. 피봇은 L이죠. EL. EL에 관한 걸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I하고 J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L 플러스 1, J는 R 이렇게 정해서 L 플러스 1부터 오른쪽으로, R부터 왼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I는 I 플러스 1, J는 J 마이너스 1 이렇게 먼저 증감을 하고 시작하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그냥 I 값을 L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L 플러스 1부터 시작하죠. J를 R 플러스 1로 하니까 밑에 보시면 R부터 시작하죠.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피봇 값하고 이 I 번째 값, EJ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피봇 값이 큰 동안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안이냐면 이 I 값이 이 R보다 작은 동안에는 반복하죠. 소위 이렇게 변화하는 인덱스 값이 크로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딱 멈추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이 피봇 값이 이 I보다 크다는 조건이 안 맞거나 요 I 값이 R보다 작다는 조건이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중단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과정이죠. J는 J-1 한다면 역시 피봇 값이 EJ하고 비교해서 작으면 계속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J가 L보다 클 동안이죠.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돼서 봤더니 I하고 J하고 관계가 여전히 계속 할수 있을 만큼 I가 J보다 작다는 관계가 유지가 되면 요 I하고 J는 서로 바꿔야 되는 데이터를 발견한 상태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P는 EJ보다 크다, P는 EI보다 크다, P는 EJ보다 작다. 이두 개의 조건에서 다 어긋나서 끝났기 때문에 EI하고 EJ를 서로 교환합니다. 스와핑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을 만큼 다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봇을 위치를 찾아서 집어넣죠. 그래서 EJ하고 EL하고 위치를 바꿔줍니다. EL이 피봇이죠. EJ는 지금 여기 R의 위치입니다. R의 위치. R이 지금까지 왔을 때 위치죠. 템프에다가 EJ를 집어넣고 EJ에다가 EL을 집어넣고 EL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퀵소트는 L과 R 사이였는데 이제 가운데 J번째에 들어갔죠. 피봇이. 그러니까 퀵소트를 두번 부립니다. L부터 피봇 왼쪽, J-1. 그 다음에 피봇의 오른쪽인 J 플러스 1부터 R. 이두 번의 퀵소트를 리컬시브하게 호출하면 전체적으로 퀵소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퀵소트를 C로 구현했습니다. 보시면 메인 펑션부터 볼까요? 자, 메인 보시면, 정렬할 데이터 10개를 일단 E로 해서 1차원으로 잡았고요. 이것을 한번 먼저 출력했습니다. 소팅하기 전에 I는 0부터 9까지 이 EI 값을 프린트했죠. 프린트했습니다. 여기 이제 탭 T 값이 T라는 데이터가 없어졌는데 데이터를 찍고 나서 탭만큼 띄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줄을 바꾸죠. 그리고 퀵소트를 합니다. 요 E에 관해서 배열 이름이 넘어가면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그랬죠. 콜바이 포인터. 그래서 이 퀵소트 안에서 서로 자리 위치 바꾼 거가 바깥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옵니다. 여기 0하고 9는 콜바이 밸류입니다. 그냥 0하고 9라는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퀵소트가 끝난 다음에 찍었습니다. i는 0부터 9까지 예, 10개를 %d로 해서 탭 끼워서 찍고 맨 마지막에 줄을 바꿨습니다. 자, 퀵소트가 이제 중요합니다. 퀵소트에 돌아와 보니까 퀵소트는 인티저 배열 E로 받고, 그 다음에 L과 R 똑같이 인티저로 받습니다. 수압을 위해서 템프 변수를 사용했고요. 만약에 이 L이 R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면 리턴하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L이 R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죠. 자, 진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리턴하지 않은 경우라면 진행합니다. 피봇을 잡죠? E, L로 잡습니다. 그리고 피봇의 오른쪽, 첫 번째 거 L 플러스 1부터 I가 증가하면서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곳의 맨 마지막 오른쪽 상한선이 R이죠. J를 R에다가 집어넣어서 감소하면서 체크합니다. 자, while 1,
무조건 무한호흡입니다. 여기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무조건 무한호흡이죠. 자, 어떻게 하면 첫 번째, 피봇하고 이 아이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작은 동안, 그리고 아이가 알보다 작은 동안, 이 포인트 값이 서로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위에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J를 가져갑니다. EJ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P하고 비교해서 P가 EJ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J가 L보다 큰 조건이 안 되면 이제 끝내는 거고요. 그렇게 조건이 되면 계속 J를 감소시키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while 두개다 끝났죠. 끝나서 내려와 봤더니 I가 J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소위 말해서 이제 서로 스와핑할 게 없는 상태에서 끝났으면 브레이크로 끝나고요. 스와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끝났으면 스와핑합니다. 템플을 이용해서 EI하고 EJ하고 서로 값을 바꾸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값을 바꾸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 한 부분이 보시면 값을 스와핑할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끝냈기 때문에 이제 피봇 값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피봇이 EL이었죠. EL하고 현재 마지막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온게 바로 EJ죠. 그래서 EJ에다가 EL을 집어넣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템플을 이용해서 스와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제 서브 배열을 가지고 재교출을 하죠. 그래서 E인데 첫 번째 퀵서트는 L부터 J-E, 두 번째는 J 플러스 1부터 R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왜냐면 EJ에 지금 피봇이 들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로 작성한 퀵 정렬입니다. Public Class Chapter 영어 라인 Underline Section 06 클래스 이름이고 자바 파일 이름이죠. 자, 여기 보시면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Public Static Void Quicksort가 있고요. 그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있습니다. 자, 메인에 보시면 소팅을 할 배열 10개의 원소를 가진 E를 이렇게 초기값을 정하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소팅하기 전에 먼저 출력하죠. for 한 다음에 i는 0부터 9까지. 10보다 작으니까요. 9까지 하나 증가시키면서 System.out.println 프린트하죠. 탭을 중간에 넣으면서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줄 바꿈을 하죠. System.out.println이 뭐 이대로도 괜찮긴 한데 모양새는 요게 퀵소트 앞으로 올라가는 게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퀵소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렬이 어떻게 됐는지 역시 똑같은 형태로 출력합니다. 1부터 9까지 인덱스를 바꾸면서 이 i를 출력하고 중간에 탭을 집어넣죠. 맨 마지막에 줄 바꿉니다. println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주요 관건이 퀵소트죠. 퀵소트 209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레퍼런스 타입으로 전달이 됐죠. 자, 퀵소트 인티저 배열 2 이렇게 됐고요. L과 R이 인티저로 넘어왔습니다.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스와핑을 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이 넘겨온 L과 R이 L이 R보다 적지 않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적으면 밑에 걸 합니다. 피봇을 잡습니다. 피봇이 EL이죠. 자, 피봇의 오른쪽 L 플러스 1, 그다음에 주어진 데이터의 맨 끝쪽 오른쪽 R 값을 각각 I하고 J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I하고 J를 증가시키면서 하죠. 앞에 있는 C와 좀 다르게 두 화일로 했나요? 화일. 언제까지냐면 I가 J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진행하죠. 그 안에 보니까 피봇하고 비교하죠. 피봇하고 EI하고 비교하죠. 또 피봇하고 EJ하고 비교하죠. 먼저 EI하고 비교할 때는 이 I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면서 비교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 관계가 끝나거나 요 관계가 끝나면 밑에 걸 하죠. 자, 밑에 내려오면 EJ하고 피봇을 비교하죠. 그리고 역시 J가 L보다 큰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하나씩 감소하면서 됩니다. 이게 끝나서 내려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요 값을 비교해서 어긋나서 끝난 게 아니라 요 인덱스 문제 때문에 끝났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스와핑할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은 경우죠. 그래서 이 밑에는 스와핑 대상을 찾은 거기 때문에 템플을 이용해서
EI하고 EJ를 스와핑합니다. 바꿔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브레이크 때문에 do while 이 조건에서 if 브레이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자, 이 경우는 교환할 수 있는 값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봇을 제 위치를 찾아줍니다. 피봇이 EL이라고 그랬죠. EL을 E 제 위치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템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와핑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리커시브 콜을 두번더 부릅니다. 그 배열 데이터의 부분을 가지고 부르죠. 똑같은 배열 2인데, 자, 첫 번째 리커시브 콜은 L부터 J-1까지의 인덱스 범위를 가지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J 플러스 1부터 R까지의 인덱스 범위를 가지고 부릅니다. EJ는 여기 나와 있지만 피봇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커시브 호출을 다시 두번 부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퀵소트가 진행되게 됩니다.